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명에 따라 사는 사람은 그 어느 누구나 복을 받는다. 내 손으로 일한 만큼 내가 먹으니 이것이 복이요 은혜이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열매를 많이 맺는 포도나무와 같고 내 상에 둘러앉은 내 아이들은 올리브나무의 묘목과도 같다.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와 같이 복을 받는다. 주님께서 시온에서 너에게 복을 내리시기를 빈다. 평생토록 너는 예루살렘이 받은 은총을 보면서 살게 될 것이다. 아들, 딸, 손자, 손녀 보면서 오래오래 살 것이다. 이스라엘의 평화가 깃들기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시편 120편 말씀은 부제에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자의 노래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성전을 향해 걸어가는 순례자가 주님을 향해 부르는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찬양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또 주님께 드려야 할 노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다 하늘에 있는 그 아버지 집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순례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평에 있는 필그림 하우스에 거기 철로 역정 묵상길이 있는데 그 묵상길을 한번 걸어보았습니다. 순례자들이 걸어가는 그 길을 형상화해 놓은 곳이었는데 절망의 늪에 빠져 있는 길이 있었고 두려움과 염려의 유혹에 흔들리는 자리도 있었고 또 나태함에 빠져서 잠들어 있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계곡과 같은 곳들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 순례의 길을 이렇게 혼자 따라 걸어가는데 마치 인생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내 이 길을 나 혼자서 걸어가야 한다면 어떨까? 나 혼자서 이 길들을 걸어가야만 한다면 과연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그리고 그 마음의 무거운 짐과 같은 그런 생각이 제 안에 밀려왔었습니다. 아, 인생길에 이렇게 나 혼자 걸어간다면 너무너무 두렵겠구나. 그런 생각이 제 안에 밀려왔어요.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도 다 그럴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자가 바로 우리들이지요.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너무나도 절실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시편 128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2절부터 말씀해 보면 내 손으로 일한 만큼 내가 먹으니 이것이 복이요 은혜다. 일터에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3절 말씀해 보면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열매를 많이 맺는 포도나무와 같고 내 상에 둘러앉은 내 아이들은 올리브 나무의 묘목과도 같다. 부부의 관계가 화목하고 부모와 자녀 간의 온전한 관계의 회복이 일어나는 그 복을 주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5절 말씀해 보면 주님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내리시기를 빈다. 평생토록 너는 예루살렘이 받은 은총을 보면서 살게 될 것이다. 은혜 가운데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6절 말씀해 보니까 아들, 딸, 손자, 손녀 보면서 오래오래 살 것이다. 이스라엘의 평화가 깃들기를 장수의 복도 주님이 주신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옛날 고대 사회부터 생명이 붙어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원했던 복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이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해본다면 행복한 가정, 복된 가정, 이것을 말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가정의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우리는 행복 때문에 너무너무 피곤합니다. 행복을 찾아서 너무너무 수고를 하지요. 돈을 많이 벌면, 성공하면 행복할지 모른다. 그래서 열심히 수고하고 또 수고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행복이 있나? 저기에 행복이 있나? 여기저기 기웃기웃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피곤합니다. 그런데 그런 삶을 두고 시편 127편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여 집을 세운다 해도 그 수고가 헛될 뿐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 말씀이 옳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찾아 나서고 행복이 어디 있는지 그렇게 수고해서 찾으려고 해도 찾지 못하는 이유가 이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우리의 수고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복은 하나님에게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 기초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신다 이것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이 시편 128편의 핵심은 누가 과연 이 복을 누리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가장 기본이 되고 모두가 원하고 또 우리의 삶을 순례의 길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주는 이 복, 이걸 과연 누가 누리는 것이냐,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절 말씀해 보면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명에 따라 사는 사람은 그 어느 누구나 복을 받는다. 4절에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와 같이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고 보면 이 행복한 가정을 세우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피곤하게 행복을 찾아 살아갈 이유가 없는 것이죠. 오늘 말씀해 보면 주님을 경외하며 그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쉬운 것이죠. 그런데 우리 현실을 돌아보면 이 말씀을 듣지만 솔직히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볼 때 기대감이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의심하지요. 하나님 잘 믿어도 불행한 사람, 그 삶이 불행해 보이는 사람 참 많던데, 하나님을 꼭 경외해야만, 그래야만 복을 받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오히려 손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믿지 않고 마음대로 살아도 잘 사는 사람 많던데, 우리 주변 봐도 믿음 없어도 잘만 떵떵거리고 살던데, 진짜 그런 거야? 의심하지요. 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시시하게도 생각합니다. 수고한 대로 받는 게 복이야? 더 많이 받아야 복이지. 수고 안 하고 먹어야 그게 복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좋은 학교 들어가야 그것이 복이고, 오래 사는 거 별로 원하지 않아요. 짧고 굵게 한 방 빵 던트리면서 사는 거, 이게 복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향해 그렇게 달려가는 게 우리들의 모습인 것이죠. 믿어도 별 수 없구나. 말씀대로 사는 거 기대감 없고 시시하고 정말 말씀대로 사는 거는 너무너무 부담스러운 거야. 그런 생각이 우리 안에 스물스물 들어와 있어서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 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옳습니다. 다만 이 세상이 죄에 오염되어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함으로 뒤틀려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들이 우리 안에 오는 것이죠. 마귀의 아주 무서운 역사가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도록 온갖 수단을 다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기도 합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돈을 주고 건강을 주고 성공을 주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마귀가 원하는 대로 우리는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생각이 옳다고 여기며 그 생각 자기의 소견대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허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것을 진리로 삼고 결론으로 삼아 주님 앞에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함께 사역하시는 한 전도사님께서 지난 수련목 전도사 그 설교 주간에 간증해 주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 전도사님 가정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믿는 가정은 아니었습니다. 어릴 적 그 가정의 기억을 되돌아보면 사랑과 전쟁의 현실판이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매일매일이 부부싸움이었고
가정의 살림들은 다 부서졌고 아버지는 늘 술에 취해서 술병을 던지고 그래서 그 술병이 벽에 맞아 깨지면서 파편들이 벽에 박혀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견디다 견디다 어머니가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집을 나가셨다는 거예요. 한 달 동안 집에 돌아오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머니께서 그때 삶을 포기하고 생을 마감하려고 집을 나가셨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삶을 끊으려고 하는 그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 어머니에게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되셨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 어머니의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온 가족 네 식구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그 가정의 주님을 믿으니 가정의 평화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으로 물질의 복도 누리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시험하시고 말씀하시는 훈련이 있었는데 이것이었다는 거예요. 내 음성을 들을래? 물질을 택할래? 이것을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훈련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때 이 전도사님의 아버지께서는 주시는 분도 주님이시고 거두시는 분도 주님이시니 주님의 뜻대로 하겠다 그렇게 결단을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주셔서 20채가량 되는 그 많은 집에 재산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 그 길을 걸어가면서 그 재산을 다 잃어버리게 됐다는 것이었어요. 사람의 방법이었으면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가는 일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니까 모든 재산을 다 잃게 되고 밥도 굶어야 하는 그런 마지막까지 내려가게 됐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이 전도사님의 아버지는 하나님께 헌금을 하셨는데 부도 감사 헌금을 하셨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옆에서 그런 선택을 한 부모님을 보면서 이 전도사님은 이해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굳이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렇게 힘들게 하면서까지 우리 가족이 어려워야 하는 건가? 그런 생각, 원망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한편의 마음에서는 그래, 저게 진짜 믿음이지. 하나님을 믿으려면 저렇게 믿어야지 하는 생각이 그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간증을 하시면서 전도사님이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을 마쳤습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말씀대로 살기 위해 몸부림치며 환경과 상황과 조건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최고의 왕으로 모시고 사는 부모님을 통해 믿음의 유산을 선물 받았습니다. 선생님 그렇게 간증하는 그 모습을 들으면서 이게 진짜 믿음이구나. 그것을 은혜 속에 깨닫게 됐습니다. 돈과 성공을 얻었다 해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다면 그것은 오히려 위험한 유혹입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사라질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돈은 많은데 불행한 가정 우리 주변에 너무너무 많은 것을 우리는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모든 것을 다 잃는다 해도 그것은 안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손이 수고한 대로 먹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감사와 용서와 은혜가 깨달아지며 그 삶 속에 많은 것을 누리지 못한다 해도 풍요함과 감사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런 이 믿음 안에서 우리는 이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받은 복이 없다? 이제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일터에서 겪은 좌절과 절망이 있다 해도 가정의 상처와 아픔이 있다 해도 이제는 포기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주님이 주시는 이 말씀 이것을 우리는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이 약속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이 복된 가정, 행복한 가정,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복을 주시겠다고 오늘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 이제 우리가 할 것은 이리저리 행복이 어디 있나 그것을 얻으려고 애쓰고 수고하며 피곤한 삶을 살아갈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일은 이제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우리 가정에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느 가정이나 다 왕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는 누가 무엇이 왕이 되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제일 높임을 받고 계신가요?
그것을 한번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왕이시다, 이 말 여전히 부담스러운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미 우리는 모든 사람은 다 마음에 왕을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다만 누가 왕이냐에 따라 다른 것뿐인 것이죠.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사람의 마음에는 다 왕을 모시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왕이시냐 아니면 세상의 영이 왕이냐, 그거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 중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에게는 누가 왕이십니까? 그것을 한번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성도님 가정에 돌예배를 섬겼습니다. 보통 돌예배 잔치를 하기 전에 이제 주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를 먼저 드리는데, 저에게 요청을 해서 제 이벤트 홀에 잔치 준비를 하고 가서 이제 먼저 예배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믿음의 가정 안에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을 1년 동안 지켜주심에 감사하고 이 복된 가정을 주심에 너무너무 기뻐서 주님께 먼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배가 다 끝나고 그 잔치를 진행할 이벤트 사회자가 나와서 마이크를 잡았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어요. 좀 전에 예배했는데요, 지루하셨죠? 자, 이제 신나게 잔치를 축하해 볼까요? 제가 바로 그 앞에 앉아있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얼굴이 그냥 굉장히 화끈하더라고요. 설교 못하면 못했다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하지, 지루했다, 그 표현이 가슴에 확 와닿는 것이었어요. 근데 순간 그때 기분 나쁜 거 이런 거는 다 내려두고 무슨 생각이 딱 들었냐면, 주님을 모르는 사람은 예배가 그저 지루한 행사일 뿐인 것이구나, 이게 분명히 깨달아지더라는 것이었습니다. 성령을 마음에 모신 자와 성령을 모르고 있는 자의 차이가 여기에서 갈라지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마음마다 다 왕이 있어요. 누가 왕이시냐는 것. 하나님이 왕이시면 기쁨과 감사로 주를 볼 수 있고, 그 마음에 세상의 영이고 다른 것을 품고 있으면 그 즐거운 것을 향해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이 아니시라면 우리의 마음에는 세상의 영, 마귀, 다른 것들이 그 마음에 주인 노릇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에서 하나님이 왕되심을 위해서 살아가길 원한다면, 마귀가 더 이상 장난치는 그런 장난터가 되지 않게 하려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것, 이거 외에는 우리에게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주시는 이 복을 우리가 누리고 살지 못했던 것입니다.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양이 혼자서 마실 물 찾으려고, 먹을 물을 찾으려고 애쓰는 거, 그거 너무너무 어리석은 것입니다. 양이 할 일은요,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의 곁에 머무는 것, 그것이 양이 할 일인 것이죠. 양이 제일 안전할 때는요, 목자와 함께 있을 때입니다. 아무리 먹을 풀이 많이 있고 쉴만한 물가가 그 앞에 펼쳐져 있다 해도 그 양의 무리에 목자가 없으면 그 양들은 이리의 먹잇감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비록 먹을 풀이 없고 마실 물이 없고 갈증에 허덕이고 있다 할지라도 그 곁에 목자가 있으면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목자는 어디에 풀이 있고 어디로 가야 쉴만한 물가가 펼쳐져 있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목자와 함께하고 있다면 메마른 땅을 지나가고 있어도 괜찮습니다. 마실 물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결국에는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으로 그 목자가 인도해 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자와 함께하고 있다면 지금 현실과 여건은 힘들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슬픔이 있다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목자와 함께 있으면 두렵지 않은 것이죠.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이 그에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아우슈비츠 생존자이고 노벨 평화상을 받은 작가 엘리 비젤은 유명한 랍비와 이런 대화를 나눴습니다. 자기를 그동안 그렇게 괴롭혀왔던 질문을 이 랍비에게 물어본 것이었습니다. 아우슈비츠 이후로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그 마음에 누르고 있는 그 낙심과 절망을 고스란히 꺼내 놓았던 것이죠. 랍비는 한참 동안 말없이 가만히 눈을 감고 있다가 그 질문에 아주 나지막한 목소리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아우슈비치 이후로 어떻게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었어요. 이후 이 작가 비젤은 아우슈비치 이후로 어두워진 세상에 하나님 외에 무엇이 남아있는가? 그렇게 자신의 마음을 쏟아 놓았습니다. 죄로 인해 어두워진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외에 무엇을 붙들고 우리가 살아가겠습니까? 하나님이 없으시다면,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과연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우리가 붙들어야 할 그것은 무엇이겠느냐 말입니다. 아무리 성공했다 해도,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리고 있다 해도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그것은 두려움이고 낙심입니다. 그러나 죽음의 골짜기를 지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두렵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그런 인물, 그런 모델들이 많이 있어요. 사사시대의 모압 땅의 이방 여인이었던 룻, 남편을 잃었습니다. 삶의 터전을 다 잃었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그 룻에게는 이방 땅인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하나님의 그늘 아래로 들어왔습니다. 그러자 룻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룻을 보아스를 만나죠. 그리고 다윗의 조상이 되어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게 되는 엄청난 복을 이 룻이 누리게 됩니다. 또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도 그랬습니다. 모세를 갈대상자에 담아 떠나보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었어요. 자녀의 그 앞길을 자기가 책임지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모세가 살았고 모세가 민족의 지도자로 설 수 있었던 그 길이 거기서부터 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 삭개오도 그렇지요.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성공을 향해 그렇게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마음을 들여다보니 너무너무 허무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변했습니다. 돈을 다 내려놓고 성공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붙잡았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붙잡은 그것 때문에 이 집에 주님의 구원이 이르렀다라고 하는 참된 행복을 삭개오가 누리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성경의 인물들만 그렇게 되는 것일까요? 우리에게도 오늘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제 우리는 우리의 입술에서 이렇게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일터에 왕이 계신다. 우리 가정에 왕이 계신다. 내 안에 왕이 계신다. 주님이 왕이시다. 주님이 내 삶의 모든 길을 인도하신다. 이것을 믿으며 우리가 이 말씀대로 붙들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고 나아갈 때 이제는 더 이상 일터는 우상 만드는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는 곳으로 바뀌게 되십니다. 성공을 향한 욕심에 눈이 멀어 그것을 향해 달려갈 것이 아니라 자족하고 손이 수고한 대로 먹으며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따라 주의 뜻을 감당하는 축복의 통로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또 우리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천국을 맛보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부부간의 관계가 깨어진 것은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주님이 왕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마귀를 떠나보내시는 거죠. 더 이상 분열이 사라지고 원망과 불평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의 기쁨을 맛보는 행복한 가정으로 주님이 바꿔주시는 것이죠. 주님께서 그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왕으로 고백하고 주님을 붙들고 살 때 이 복을 주신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그런 이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주님이 내게 왕이심을 고백하고 선택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5절에 보면 주님을 섬기고 싶지 않거든 조상들이 강 저쪽에 메소포타미아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아니면 당신들이 살고 있는 땅 아모리 사람들의 신들이든지 당신들이 어떤 신들을 섬길 것인지 오늘 선택하십시오. 나와 나의 집안은 주님을 섬길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들에게 묻고 있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는 누구를 왕으로 선택할 것입니까? 누구를 모시고 누구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갈 것입니까? 그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정의 왕이심, 그것을 우리는 분명히 선택하고 그 길로 걸어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나의 왕이시길 바란다면 예수님 우리 집에 오세요, 예수님 내 일터에 오세요, 이렇게 해서는 아닌 것이죠. 율법적인 강요에 따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으니까 이렇게 무조건 따라야 해, 그렇게 말하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건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마음과 마음을 통해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내가 예수님 집에 산다, 이제부터 내가 예수님의 일터에서 일한다,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것입니까? 가정에서 더 이상 큰 소리 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왕이 계신데 감히 왕 옆에서 누가 큰 소리를 낼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믿음 없는 탄식과 불평, 원망, 그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왕이 계신데, 그 왕이 내 삶과 우리 가정을 붙들고 계신데 어떻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좌절할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 가정에 계시고, 주님이 우리 일터에 계시고, 주님이 내 삶의 모든 자리에서 왕으로 서 계신다. 그것을 믿고 의지하며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왕이 계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어릴 적 그 기억을 되돌려보면 작은 시골 교회에서 성탄절이 되면 가족 찬양제를 했습니다. 저희 어릴 때 그 다섯 식구가 늘 그 찬양제에 나가면 부르던 찬송이 있습니다. 찬송가 559장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이 찬송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 찬송의 가사를 보면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3절에 보면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늘 이 찬송을 매년마다 불렀어요. 그런데 기억을 되돌려보면 저희 가족은 이 찬송 때문에 살 수 있었습니다. 그 시골 어려운 살림에서 세 자녀를 먹이는 거, 그거 정말 쉽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매일같이 저희 어머니를 생각해보면 이웃집에 매일같이 돈을 빌리러 다녀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돈에 대한 이자를 갚을 때면 피눈물같이 그렇게 눈물을 흘리시던 엄마의 눈물을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힘들 때면 매일같이 울면서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시던 어머니의 모습도 저는 같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매일같이 고된 일로 온몸이 아프다고 매일 그러셨습니다.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저는 아버지 안마해드리는 게 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일이라고 하면 그렇게 아픈 몸인데도 불구하고 만사 제쳐두고 교회로 가시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하시냐? 드릴 돈이 없으니 이 몸이라도 드려야 하지 않겠냐? 그러면서 그렇게 가서 교회를 섬기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듯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그것을 저희 부모님은 늘 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힘든 현실과 여건 속이었지만 그 시간시간들을 이겨내실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을 왕으로 모시는 믿음이 우리 가정에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왕 되신 가정, 임마누엘의 은혜가 얼마나 값진 은혜고 하나님의 복인지를 그것을 보면서 자라왔습니다. 예수님이 왕이신 가정, 물론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싸울 때도 있습니다.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왜 이래야만 하는 거야? 불평할 때도 있습니다. 굽이굽이 힘겨운 일들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돌아놓고 보니 그게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이겨낼 수 있게 해주셨음을 지나가 보니 알 수 있게 됩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그 가정 안에 기쁨을 주셨고, 무엇보다도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임마누엘, 예수님이 왕이신 가정, 이게 바로 진짜 복이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말씀대로 사는 자, 그 어느 누구에게나 이 복을 주시겠다고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두에게 다 주신 약속입니다. 우리 모든 가정에서 예수님이 우리 가정의 왕이시다, 이렇게 찬송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 그 복을 따라 말씀에 따라 걸어갈 때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 가정 안에 성취되는 것을
우리 모두가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정의 왕이심을 선포하며 우리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의 왕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십니다. 일터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주여 임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을 경외하며 그의 길을 가는 자에게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이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복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오늘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이 우리 가정의 왕이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소서. 우리에게 원능과 능력의 손으로 다스려 주소서. 오직 주님의 말씀과 인도하심 속에 주님의 그 손길만 붙들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좌절하고 무너지고 포기하고 상처받는 그 마음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에 따라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따라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저에게 더하여 주소서. 우리의 눈이 좌절하고 포기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해 그 눈을 올려드리고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리며 고백하길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권능과 능력의 손으로 다스려 주소서. 우리의 가정에 복을 더하여 주소서. 주님을 사랑하고 전심으로 주님을 들고 나아가 주의 사랑하는 성도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는 주님 붙들고 그 앞에 서길 원합니다. 주님 사랑의 주님, 왕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며 주의 사랑하는 성도에게 주의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길을 가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고 오늘 약속하셨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은혜를 저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삶의 발걸음 낳는 모든 것에서 주의 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부부의 사랑이 깊어지고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소서. 가정이 깨어진 가정이 있고 그 관계가 무너져 있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주님, 막힌 담을 허물어 주소서.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가정이 온전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때문에 서로 사랑하고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하고 그래서 천국의 기쁨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자녀들과의 관계도 회복시켜 주십시오. 믿음 안에서 한상에 둘러앉아 먹고 마시며 하늘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보다 더 주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그 복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일터에도 복을 주십시오. 세상의 성공과 만족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너무너무 힘든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는 복 저에게 주십시오. 많이도 말고 적게도 말고 주님의 뜻에 따라 돕고 나누고 베풀 수 있도록 일용할 양식을 저에게 주시고 주님의 사랑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전심으로 헌금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과 이 사랑 받아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을 예배하는 기쁨이 우리 안에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을 더 알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예배할 때마다 하늘의 기쁨과 감격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날마다 공급되게 하여 주옵소서. 심령의 복을 주시고 육신의 건강의 복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 안에서 자손의 자손을 보며 믿음의 유산을 이어가는 그 기쁨이 우리 안에 누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주의 복음을 들고 선교 현장에 계시는 선교사님들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으로 인해 그 마음 외롭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열방에서 주님께 드려지는 그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그래서 이들을 통해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 속히 임하게 하여 주시고 열방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는 은혜가 그 안에 누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억류되어 있는 김정우 목사님, 김국기 목사님, 최충일 선교사님, 또 중국의 온성도 목사님 속히 석방되게 하여 주옵소서. 추운 겨울입니다. 그 건강에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 지켜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갈망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여, 우리의 입술에서 주님을 향한 갈망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경외하는 삶 속에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복에 감격하고 감사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이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이 모든 뜻을 이루실 주님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주의 놀라운 복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기도에 응답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의 심년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주님을 왕으로 모시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왕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가정과 일터,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 왕이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의 사랑하는 성도 모두에게 이 말씀이 성취되는 은혜를 저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고 돌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 모두 위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이루 말할 수 없는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함께 하심의 은총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